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한 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단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시,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뭐 이제 뭐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기관이 엄청나게 뭐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낸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눈빛으로 보면 이거 아직 안 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후에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를 오히려 반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민 씨. 네. 우리 어른들은 오, 오, 깊다, 낭 떨어지다 이러잖아요. 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죠. 떨어져 봐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는 깊이 지각을 아직 못한다. 경험.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워본 결과 엄마가 너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조심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보통? 말귀를 알아들. 말귀를 알아들면 보통 한 두 살, 세 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너 살 정도. 네, 서너 살.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네,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토미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 왜요? 아! 이건 강아지 아닌가?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대로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 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 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모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awl.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깊이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장면을 처리하는 데가 시각피질 후두엽이죠. 우리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점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시각피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뇌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씁니다. 특히 시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분들이 눈을 통해서 못 보시지만요, 사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각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다라면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진 감각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김지임 씨 한번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어떤 감각이 동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만한 노래 하나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만 한번 딱딱 거기에 맞게 쳐보세요. 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나이 로또 아니야? 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 내 나이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아, 본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황이 어때서? 아니면은. 답답하죠.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네. 저도 모르죠, 당연히. 이게 무슨 노래인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바보. 네. 네. 바보. 혹시 아신 분 계셨어요? 안 계시죠? 정말? 이게요.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0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네. 발견해낸 재밌는 현상인데 나한테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내가 한 종류의 감각의 정보만 제공을 하면 남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보여준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식의 저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주. 아니,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만큼 어떤 감각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존재시킨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교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로 혹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로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안경을 쓰세요. 근데 이건 그냥 안경이 아니라 가운데 렌즈가 있어요. 렌즈로 앞에 있는 장면을 찍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귀로 전달이 되죠. 근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소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기도 있고, 색상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소리에도 음의 높낮이도 있고, 볼륨도 있고, 강약, 그다음에 음색도 있죠. 이걸 하나씩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얀색 달걀과 검은색 달걀이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고 색깔만 다르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소리로 바꿉니다. 하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검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요, 걸어가는데 거의 지장이 안 생깁니다. 등산도 할 수 있게 돼요, 이분들이.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끔씩 뭐가 커 보이는 것도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되죠. 자, 무슨 얘기냐. 1940년대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이 같은 동전이라도 어떻게 다른 크기로 추정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이 왼쪽이요.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어요? 지갑에 2천 원밖에 없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1천만 원짜리 적금 탔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발 2천 원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돈이 적을수록 돈에 대한 욕구는 강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동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전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로. 실제 크기로 그려보라고 하면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더 똑같은 액수라도 크게 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우리의 욕구나 아니면 욕망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할수록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큰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 김재욱 씨, 에펠탑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 크다. 그죠, 크니까. 피라미드 보면 왜 사람들 놀라니까? 크니까. 아, 크다. 자유여신상도요, 사람들 보고 와, 크다.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작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맞아. 네.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 가면 오줌 싸게 소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300km를 달려왔나. 그래서 왜 영국의 그 유명한 피카디리 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실망해요. 왜? 작거든요. 우리는 내 욕구가 거기에 강할 때마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크게 해서 심지어는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홍나실 씨, 문다연 씨. 예전에 80년대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 헤어스타일 어땠었나요? 사자머리. 라이온킹.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큰 것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가요. 우리가 뭔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그 옷도 저렇게들 입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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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어렸을 때 다이애나 왕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무슨 뭐 역기를 하시나. 실제로 80년대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강했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80년대는 옷을 이렇게 입으셨죠. 이렇게 입으셨어요. 지금 저런 옷 아무도 안 입힌데,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런 옷이 단순히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의 파워, 욕구, 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꺼내 입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요, 막말보다도 더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막장 패션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80년대 양복, 이게 맞아요, 어깨 통나무를 입고 넥타이를 그 빨간 걸 이렇게 좁게 매고요. 더 괴로운 건 앉았을 때 버튼을 채우고요. 네, 그런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속된 표현으로 막장 패션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 비아냥을 감수했느냐. 실제로는 모종의 전략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하지요, 저희들이. 왜?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였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은 파워를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옷을 잘 못 입는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부담이고 핸디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했는데 저걸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넥타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넥타이를 조이고 이거 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저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 오바마는 넥타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죠. 자,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부장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이가 0점 받았어요. 그러면 막 열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탁 회사에 출근하면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친구는 그날 죽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가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장님이 기분 좋은 상태에 들어오면
결제 서류가 아무리 이상해도 야 괜찮아 다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는 거지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죠. 아, 부장님. 안영희 씨, 부장님 회의 들어갈 준비. 회의? 얘가 무슨 회의 준비를 해? 아, 예. 노래의권을 안영희 씨가 맡게 됐습니다. 짧게 브리핑해 드리려고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네가 따로 보고해. 우리가 저 장면 흔히 목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순간에 바로 이 심리학 연구 결과 오늘 날씨 좋지요. 이걸 생각했다면 했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죠.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마 부장님은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돼요.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은 뭐예요? 나 오기 전에 전무님한테 되게 혼났잖아. 거짓은 뭡니까?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이 부장님은 그건 그거고 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엉뚱한 전염이 될 수 있는 엉뚱하게 화살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의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물어보죠. 그리고 이럴 때 물어봐요.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어 우리 애가 100점 맞았잖아. 저희 결제 서류 좀.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기분을 얘기하실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전염이 된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당신은 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땐 놔두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더 그 사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의 의지는 과대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 의지를 조금만 과소평가하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의 힘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내리시고 올리시면 우리는 훨씬 더 남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으며 나를 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착각을 해요. 자, 남자가 말 많나요? 여자가 말 많나요? 보통 여자가 더 말이 많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요, 남자가 여성보다 더 미세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래서 거꾸로 알고 있어요. 어? 미국 텍사스 대학의 제이미 페이니 베이커 교수가 실제로 인간의 어마어마한 양의 말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더. 근데 왜 우리는 여성이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해요. 저 물건을 사야 될 때, 저 사람과 친해져야 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성은 뭐예요? 확장적인 언어 행동을 구사한다라고 해서 목적이 없는데도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불필요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죠.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 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의 총량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목표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친밀감을 가집니다.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빌리거나 부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용건을 바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는 잘 커? 요즘 어떻게 잘 지내?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이렇게 영혼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안부를 묻고 용건을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안 친한 사이의 특징입니다. 용건과 안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운 사이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가까운 사이? 두 개를 묶지 않아요. 용건 있을 때 용건만 얘기합니다. 제가 진짜 친한 친구한테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그거 좀 빌려줘. 어, 알았어. 아니면 또 없으면 어,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화지.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빌려달라 그럴 때 영범아, 잘 지내? 애는 잘 크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죠. 너 왜 그래? 이상한 녀석이네, 이러겠죠. 더 중요한 특징 뭡니까? 가까운 사람의 특징. 용건이 없어도 말을 하죠. 바로 여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용건이 없는데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친구가 많습니까? 남성이, 여성이? 여성이 더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한 생태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용건이나 용무가 없는데도 안부를 묻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사이코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 네. 소시오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요즘 뭐 많이 네, 나오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네.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런 중요해.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더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 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응급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가 괜찮아? 아빠 괜찮니? 괜찮니? 그쵸?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에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예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껄렁껄렁대는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주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 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렌타인가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란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 그러고 너의 가족 사진을 찍어보느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에요.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뭔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 하는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르샤 씨한테 10만 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10만 원이요? 네. 오늘 당장 쓰셔야 돼요. 써야 되나요? 네네. 지금 약간 표정이 지금 머뭇거리시는 게. 네. 네. 저는 마사지 샵을 끊겠습니다. 아, 마사지 샵. 아, 그게 괜찮다. 네. 왜냐면 저거 끊어놓으면 네. 몇 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네네.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뭐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네. 네네. 이세나 씨한테 또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캔 음료 하나씩 나눠 먹을까요? 미혼자와 미혼자의 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요. 10만 원을 누가 나한테 줘서 내가 10만 원을 공짜로 얻으면 10만 원 가지고 뭐 하실래? 하면 대부분들이 되면 이러세요. 양념반 프라이드 반. 네,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캔 음료 한 잔씩 돌리시겠다. 네, 요 정도의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의 효용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성환 씨, 오늘 오시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아. 네. 이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한 두 배는 더 생각나죠. 그렇지, 맞아. 네. 아,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10만 원이면 설렁탕에 메꾸시오. 네. 야, 이게 캐는, 심지어는 뭐 A4지가 몇 권이야, 몇 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원의 효용이 늘어났어요. 10만 원의 효용이. 그런데 이 현상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는 이론이 돼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인데요.
이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이론의 거의 3분의 1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간은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 지갑으로 들어올 때, 즉 획득할 때 내 지갑에서 나갈 때보다 더 가치를 작게 느끼고 그리고 내 지갑에서 나갈 때 그 효용을 더 크게 느낀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송영규 씨한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합니다. 제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천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천 원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제가 얻는 게 많아요. 5천 원 2분의 1, 동전 네네. 2분의 1. 자, 그런데 박성학 씨. 네. 제가 같은 게임을 제안합니다. 네. 대신 판돈을 좀 올려볼게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제가 5억 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저한테 3억 원 주세요. 없는데. 현금 바로 묶어야 해야 돼. 그렇죠. 아, 못하겠다. 어, 그래도 약간의 두려움이. 네.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가치가 아까 송영규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1,000원짜리 게임이에요. 기대가치. 그런데 제가 박성광 씨한테 제안했던 게임은 기대가치 1억 원짜리 게임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기대가치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도 이 게임을 못한다는 겁니다. 획득할 때보다 손실할 때 그게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돈에 있어서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실제로 돈은 관점을 조작해서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돈, 우리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이분 그려져 있는 이 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한테 가서 이 5만 원을 주고 잘 기념하겠어. 어? 내가 날씨가 좋으니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러면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얘가 나한테 뭐 하는 걸까?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물건을 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어쩌다 어른에도 한번 방문을 했던 이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즉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진화적 관점으로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극이 바로 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돈만큼 엄청난 사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 돈이라는 거, 그래서 역사로 보자면요. 어떠한 왕도 가장 애먹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새로운 돈을 유통시키는 거였어요. 새로운 돈을 유통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물물교환을 했겠죠. 물물교환을 했는데 물물교환이라는 건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니까 오, 돼지고기 한 근, 그럼 내가 여기 파 두 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서로 맞아떨어지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3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파도 이틀 이상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부패하고 다 상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직거래의 개념을 깨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바로 그 모든 직거래의 개념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무언가를 주고받고 싶다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를 저 사람 걸 나한테 가져오고 싶다는 이 욕망의 확장은 돈이라고 하는 사기극을 체제로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류학이나 진화학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라는 건 그 돈이 철저히 이렇게 착각과 관점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영화 예매하고 심지어 모바일로 예매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랑과 영혼, 고스트, 크, 난리 났었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보기는 봐야 됐고,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야, 우리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자.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에 표를 사러 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날 6시쯤 영화를 볼 계획이었거든요. 아침 10시에 가서 딱 이렇게 영화표를 사려고 봤는데 저와 그 친구 모두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영화표 한 장에 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표를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영화표를 살까 하다가 그 매표소에 있는 분이 6시에 오셔도 표 넉넉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안 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갑에 영화표 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9만 원 남아있겠죠. 그리고 제 친구는 그냥 10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영화를 보러 오는데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영화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요. 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둘 다 남은 상태는 9만 원이 남았죠.
근데 제 친구는요? 아이씨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9만 원 있으니까 영화 볼래? 영화표를 바로 사러 가더라고요. 저는 사기가 싫더라고요. 이 영화표를 다시 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치.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는 왜 영화표를 다시 사느냐? 마음의 계좌가 하나였던 겁니다. 즉 10만 원이라는 마음의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을 잃어버리니까 10%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지갑에 만 원짜리 영화표 하나를 넣고 9만 원이 남는 순간 제 마음의 계좌가 마치 은행의 계좌처럼 두 가지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잃어버렸으니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의 계좌에서 몇 퍼센트의 손실이 일어나고 100%의 손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훨씬 더 속이 상해서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저는 3만 원어치 맥주를 사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결국은 전체로 합치면 다 10만 원이었고 결국 만 원의 손실인데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은 바로 돈과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우리의 마음은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상에 흐르는 강물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구름도 보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세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외로움은 진짜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요, 이 이후에 어떤 나쁜 게 와도 나를 아프게 하고 두 배 이상 힘들게 하고 세 배 이상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불안을 싫어하는데 불안이 언제 커지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때라는 거죠. 공포 영화 왜 무서운가요? 네,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공포 영화는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무서운 건데 공포 영화 진짜 안 무섭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딱 화면이 나오는데 옆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영화에 귀신 나오면 사람들이 어머 귀신 분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것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안 무서워합니다. 즉 디지털로 나오면 그래서 끊어내고 그다음에 불연속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요 세상을 그대로 놔두질 못해요. 자꾸 끊어내서 뭔가 경계선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름 그냥 아날로그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시나요? 하트가 보여요. 다른 거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양곱창으로 보인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저기서 하트를 봐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제가 맨날 캠퍼스에서 보면 그냥 CC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벤치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오, 오빠 닮아서 애기곰 같아. 그럼 옆에 아니 너 닮아서 토끼 같은데. 이거 자꾸 이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 이름 붙이고자 하고 싶은 욕구, 즉 불안한 인간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제목 붙이고 싶어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정판이 바로 별자리예요. 별자리. 별자리 보면 저 생각해보세요. 저 몇 천만 광년 떨어졌는 저 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 인간들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쟤네들 나보고 물병자리래, 물병이래. 야, 나 얼마 전에 정갈됐다, 야. 야, 사자구덩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바로 저 별자리가 누구한테 필요했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시절부터 항해를 하는 사람들. 자, 지금처럼 선박 기술이 발달돼 있을 때도 가끔씩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옛날에 그 망망대해에 그 통나무 배 같은 거 하나를 놓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안이 저 무선적인 점들에 저 무선적인 랜덤한 별들로부터 무언가를 끊어내고 싶었던 욕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별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별자리가 그래서 이제는 성격까지 출연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동양은 혈액형, 서양은 별자리. 근데 사실은 혈액형과 별자리가 성격과 상관이 있다는 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연구해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주목한 사람들이 행동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로맨스 드라마의 특징이 있죠. 초반에 남녀 주인공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엄청 싸워요. 그러다가 16부작에서 한 8부 정도 되면 이제 사랑이 싹 터요. 사랑이 싹 트죠. 드디어 결혼하고 또 아이가 나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열심히 70년대, 80년대 싸우다가 나온 아이가 바로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경제학의 교황이라는 얘기를 듣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리처드 탈러죠. 그리고 리처드 탈러가 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제목의 힘입니다. 돈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네네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 현금 인출기는 있었나요? 현금 인출기 없었죠. 없었죠. 네. 10만 원 보통 지갑에 넣으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 제 등록금이 67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아 맞다 맞다. 제가 까먹었네. 제가 75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럼 좀 줄여볼게요. 네. 한 2만 원쯤 있을 때. 네네. 네. 그럼 어느 정도 보통 갔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가지고 정도. 있죠. 네. 네. 대부분 보면 돈을 10만 원을 찾아 넣든 20만 원을 찾아 넣든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없어져 있어요. 그럼 매번 이 빈 지갑을 보면서 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 내가 참 허투루 쓸까? 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돈 중에 20%를 전쟁이 일어나도 지키는 방법은 있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자마자 이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오늘부터 비상금이다. 그리고 이 비상금이라 이름 붙인 돈을 두 번 접으세요. 그리고 신분증 뒤에 넣어보세요. 그럼 지갑상에서 접으면 지갑상에서 위치는 1cm도 차이 안 납니다. 바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2만 원을 달라고 친구가 얘기하면 내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야, 그 돈 좀 빌려, 지갑에 돈 좀 있잖아. 이건 비상금이야. 비상시에만 써야 돼. 비상시가 언제야? 있어, 그럴 때가. 제목의 효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돈보다도 작은 돈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이 A라는 게임은 4만 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50%. 4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전 던지기죠. 나 할래. 한번 손 들어주시죠.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들으셨어요. 나 안 할래. 네. 훨씬 더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방금 전에 4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50%의 확률로 4만 원을 딸 수 있다. 그리고 50% 나머지는 4만 원을 잃는 거다. 이 게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잃은 돈과 같은 액수가 나와야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전에 손실된 돈과 같은 액수를 메울 수 있는 게임은 모험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어떤 돈을 큰 돈을 잃었던 작은 돈을 잃었던 그 돈과 다른 금액의 돈,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제목이 안 만들어져요. 다른 액수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으로 하면 좀 더 모험적으로 만들게 하려면 지금 하는 모험이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저 도전하라고 하고 그저 한 번 더 모험하라고 하는 얘기로는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 백화점 A에 가셨는데 계산기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12만 원이에요. 총 14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를 해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옆에 다른 백화점이 있는데 야, 계산기가 15,000원이야. 자켓은 그냥 원래 그 가격이고 12만 원. 내가 살려고 했던 계산기를 무려 만 원을 깎아주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나르샤 씨? 걸어간다면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주부십니다. 자, 송영 씨 가실래요? 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체적으로 이럴 때 60% 정도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이, 만 원이 어디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계산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켓을 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 그래요. 자, 두 경우 모두 14만 5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만 5천 원만 쓰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각기 다른 제목에서 할인율이 달라요. 2만 5천 원짜리를 만 원 깎아줘서 만 5천 원에 팔면 거의 30-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자켓에서 만 원 깎아준다는 건 10%도 안 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치자면 바겐세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백화점에 가셔서 택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 보시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고객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택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매기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은 50만 원이면 산다. 근데 60만 원이면 안 살 거야. 택을 보시기 전에 그렇게 가격의 가치를 매기시면 그 물건이 70만 원인데 95% 세일이라고 해도 조금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백화점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오는 최종 정리 세일, 고별전 딱 이래가지고 90% 세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행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 관점에 따라서 돈을 달리 봐요. 이걸 리차드 탈러에게 영감을 준 연구자인 이 다니엘 카네만이 예전에 그래서 재밌는 곡선, 아주 유명한 곡선을 하나 보여주죠. 이 손실과 획득의 곡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100만 원이 생겨서 200만 원에 가면 좋기는 한데 아 뭔가 좀 지난번보단 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곡선이 점점 완화가 되죠.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명예회장님께 돈이 몇 조씩 되시는 분한테 제가 옆으로 쓱 가서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만 원짜리로 100장을 꼽아서 두툼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안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이 명예회장님은 무겁네. 좀 치우시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더 둔감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실은 문제가 하나 있죠. 급격하게 기울기가 기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의 획득보다 100만 원의 손실이 훨씬 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지죠. 제가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두 번 주는 게 나을까요? 2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100만 원으로 두 번 주는 게 낫죠. 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 주면 요만큼 좋아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100만 원 주면 다시 또 그 칸만큼 좋아하죠. 200만 원 한 번에 주면 그 높이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게 제목이 여러 개라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 그러면 한 번에 주지 않고 100만 원을 두 번 나눠주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1원을 200만 번 주면 어때? 짜증나죠. 아니, 돈 갚을 때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5천 원씩 20번 갚는 친구들 있어요. 예. 네. 근데 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부킹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킹 프라이스는 뭡니까? 내 마음의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받았다고 치는 최저 금액이에요.